컨트라딕트 단어는 이렇게 쪼개진 거지. 컨트라가 뭐지? 이게 반대지, 반대. 그치? 컨트라가 반대. 컨트라 들어간다는 또 뭐 있지? 컨트라밴드는 뭐야? 컨트라가 반대. 밴드가 뭐지, 밴드가? 묶어놓는 게 밴드 아니야? 그럼 묶어놓은 거에 반대라는 게 무슨?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묶어가지고 세관에 신고하는 것들이 있잖아. 안 묶고, 입고, 들고, 차고 들어오는 게 뭐지? 밀수품이지, 밀수품. 그치? 그래서 컨트라밴드에서 컨트라가 반대. 그러니까 묶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컨트라밴드의 단어가 밀수품. 컨트라딕트는 반대를 말하는 거 아니야? 봐봐, 프린트 봐봐. 반박하다. 그지? 모순되다. 컨트라딕트. 동의어는 gainsay. gainsay에서 gain이 뭐지? gain이 against라는 의미야. against, 반대는. gainsay에서, gain은 against의 단어야. against. 반대, 반대. 반대를 말하다. contradict. against의 전치사가 반대잖아. 찬성의 전치사는 포 아니야? 포. 그래서 보트 포함은 이건 뭐죠? 찬성에 투표하다 이런 의미 아니야? 보트 어게인스트. 반대표를 던지다. 뭐 이렇게 쓰는 표현 아니야? 포 오어 어게인스트가 뭐죠? 찬반이지? 찬반. 찬반. 게인 세이. 컨트라딕트. 이 단어도 의미 많아. 응? 정리 잘해야 돼? 자, 뒷장 넘겨봐. 뒷장을 넘겨서, 이제, verdict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니? 근데, verdict에서 VR이 버가 이게 뭐지? 여러분들, 저게 뭐야? 창문에, 집에 창문에다가 햇볕 들어오지 않게 칠 수 있는 게 이제 블라인드 있잖아? 또 뭐 있지? 이렇게 수직으로 쫓아놓은 걸 뭐라고? 버티칼이 아니지, 버티칼. 이게 수직의 의미지, 수직. 버티칼 리미트가 뭐야? 얼마 전에 영화 제목도 있지 않았나? 버티칼 리미트? 이게 뭐지? 수직 한계지? 얼마만큼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수직적인 높이 있잖아. 뭐 2000m면 2000m, 그치? 그래서 버티컬 리미트를 수직 한계라고 그러지? 그럼 이 버딕트는 뭐야? 수직으로 말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재판관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말하지? 망치를 들고 딱 내리치면서 말하지 않아? 3년, 이게 딱 구형하잖아, 얘들아, 그치? 땅땅땅 이게 하잖아, 그치? 버딕트, 그치? 그 모습이 망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서 치면서 말한다는 단어야. 이미지가. verdict의 단어 이미지가 왜 그렇게 판결 내리는 망치를 보여주는지 알겠어? 판결하다, 평결하다, 쩔지, 쩔지. verdict. 얘기 됐나? 오케이. dict, dict. 자, 교재 와봐. 보면. 교재를 펴서 11번 문제의 답은 어느 게 답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왕이, 기법, 수로는 왕관이지. 그의 왕관을 포기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Abdicate 단어 뭐라 그랬다? 포기하다, 양해하다. 머리에서 왕관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치? 멀리 띄워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몇 번? 1번에 recommend는 권하다. 2번에 denounce의 단어도 이것도 포기하다지. 리가 있대, 리는 뒤야, 뒤로. denounce는 relinquish의 단어가 뒤로 물러나세요라고 말하는 거. 얘들아, 후퇴, 후퇴. 이제 그만, 그만. 오케이. 뒤로, 뒤로. 그치? 그렇으면 물러나라는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renounce나 relinquish 단어가 역시 이제 뭔가를 포기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가 돼. 뒤로, 뒤로. deny는 뭐 부정하다는 거 아니야? 아, 4번에 determine의 동사는 결심하다. 그치? 오케이. 몇 번? 2번. 비참한 문제. 13번 문제 뭐가 답이야? 왕은 K-facing enemies, 그의 적을 직면한 왕은 author는 말하고 언급했다. malediction, 멜리가 뭐라고? bad, 나쁜 걸 말했다. 저주. 오케이. 몇 번? 4번. curse. 14번 하자. manager는 wouldn't list,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contradiction, contra, 반대, 디귿 말하다, 됐나? 오케이. 몇 번? 다. 4번. disagreement. 1번의 accord는 좋아하지? 2번에 주어진 verification, 입증, 뭔가를 입증하는 거지? 4번에 confirm, confirmation, 확신 아니야? confirm 나왔어요. 결제 냈어요. 이런 얘기 아니야? confirm. 오케이. confirmation의 단어는 확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 답은 disagreement. 됐나? 오케이. 자, 교재로 보자. 보면, 앞에를 보면, 111페이지에 릴렉스에서 나온 단어가 렉스, 느슨해지다. 이건 뭐 가볍게 보지 뭐. 밑에 오디토리에서 오디가 듣는, 오더블에서 쭉 나와있지. 보지 뭐. 자, 뒷장 넘겨. 거기는 뭐 문제될 단어 없고. 컴포넌트, 여기가 또 볼만한 단어가 나오지. 그치? 컴포넌트 보자. 그 컴포넌트에서 숨하고 또 한번 이렇게 챙겨보자. 어는 뭐로 돼 있어? 폴, 또 폴스, 또 폰. 의미는 뭐로 돼 있어? 풋, 넣다, 넣다 의미로 돼 있지. 어떤 단어들이 또 벨이 되어 있나 보자. 폰, 폴스, 폰드, 넣다, 넣다. 처음에 컴파운드 단어 줄 쳐봐. 컴파운드. 네 번째 또 디스포지션. 또 이스파운드. 더 프로포넌트. 더 뭐 그 정도면 되겠구나. 밑에서 프로파운드, 그 정도만 줄을 칠까? 불러봐. 뭐라고? 컴파운드. 또 이 디스포지션은 아까 했잖아, 그치? 또 이스파운드. 프로포넌트, 또 프로파운드. 자, 머리 들자. 폰, 폴스, 파운드에서 컴파운드, 디스포지션, 이스파운드, 프로포넌트, 프로파운드. 자,
저거 뭐 보여? 파운드 떡 포드스 디스포지드 포드스 떡 아, 인스파운드의 파운드 떡 프로포넌트의 폰 파운드 그래서 요 어원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진 단어들의 이야기. 됐어?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기 어원을 정리할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어원보다 두 번째 원이 참 중요하지. 근데 첫 번째 원은 많지가 않거든, 그지? 컴이 뭐야? 함께 아니야? 머리 들어. 그럼 이 단어는 뭐야? 함께 넣어준 거 아니야? 그릇이 있는데 함께 넣었어. 그럼 어땠을까? 섞였겠지 뭐. 봐봐. 혼합하다. 합성하다. 컴파운드. 동요는? 믹스. 떡. 밍글. 밍글 단어 줄 치고. 블렌드. 블렌드. 야, 블렌드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지? 그치? 여러분, 저거 많이 들잖아. 칵테일 만들 때 어때? 칵테일 만들 때 이렇게 그릇에 넣어가지고, 뭐, 술 넣고, 그치? 일반 뭐 탄산음료 넣고 그래서 막 섞잖아, 그치? 섞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블렌딩 한다 그랬잖아, 블렌딩. 에이, 그잖아, 블렌딩. 그치? 블렌딩 표현 많이 들었지? 오케이. 컴파운드. 됐어? 자, 그럼 여기 보자. 아까 디스포지션의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향이나 경향 기질이라 그랬잖아. 딱딱 분리시켜서 넣어놓는 거니까, 그치? 이거 바로 보자. 봐봐, 뭐. 템퍼러먼트나 캐릭터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한데, 그치? 여러분, 오른쪽 읽어봐봐. 해피하고, 치어풀한 디스포지션 기질은 이제 actually 실질적으로 굿 좋습니다.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은 일입니다. 그제 해피하면서 치어풀한 디스포지션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뭐 그제 성격 좋으면 응? 그래서 디스포지션의 단어가 성향 경향 기질, 템퍼러먼트나 캐릭터 얘기 됐나?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요 단어는 우리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스파운드 단어 좀 해보자. 쪼개 봐. 그쪽에 있지, EX가 바깥으로 의미 아니야? 머리 틀어봐. 얘다, 얘들아. 스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 마음속에 담아놓은 이야기가 있어. 그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그럼 스미 마음을 어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한테 내 생각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잖아. 설명하는 거 아니야? 설명하는 게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왜 설명하다로 가는지 알겠어? 이스파운드, 그치? 이, 중요한 단어지, 그치? 소리가 나지? 이스파운드의 단어가 뭔가 설명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 됐지? 오케이. 동요는 쌤 뭐뭐로 해놨어? Explain 또 Account for 또 Illustrate 그 Illustrate 단어 좀 잠깐 설명해줄까? 보자.
얘들아,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또 설명할 건데, 이 단어에 쓰인 이 lost라는 어원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어원이야. lost가 뭐지? lost, looks, looming. 이 어원이 뭐야? shine. 빛나다의 어원이지, 빛나다. 그치? 뭐 체크해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트도 뭔가를 환하게 빛나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환하게 비춰서 자신의 생각을 쫙 보여주는 게 일러스트레이트야. 보여 빛나. 어? 일러스트, 라스트, 럭스, 루민. 이 이런 게 전부 다 설명할 저기 빛나다 의미잖아. 우리 이 단어 어떤 의미로 많이 접하지? 요번에 자동차가 하나 새로 나왔어. 근데 그 자동차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징을 딱딱 잡아서 보여주잖아.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아?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런 의미거든. 특징적인 걸 쫙 잡아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쫙 주는 거잖아. 그치? 이 자동차의 특징은 이거구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일러스트레이션, 이 명사 쓰는 거야. 이 단어도 잘 기억해줘야 돼. 응? 러스트, 빛나다. 샤인, 샤인. 얘기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스파운드의 단어는 이미지를 안 줬지만 그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치? 일러스트레이트, 이스파운드. 그치? 자, 여기 보자. 이제 프로포넌트 단어 땡겨볼까? 자, 불러봐. 프로는 앞이죠. 근데 이 프로포넌트 단어는 워낙 많이 봤어. 그치? 무게.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겠지. 그치? 봐봐. 프로포넌트가 찬성, 지지하는 사람. 오른쪽 그림 좀 봐봐. 프로? 뉴클리어는 핵이지. 인바이런먼털리스트는 환경보호론자지. 핵에 대한 환경보호론, 핵을 찬성하고, 프로는 프로포넌트의 줄임이야. 프로뉴클리엄은 핵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환경론자, 인바이런먼털리스트, 그치? 근데 이게, 여러분 저기 하나만 선생님 물어볼게요. 핵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야?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우리 에너지원이야? 어떤 거지, 핵은? 그치? 이게 좀 참 잘못 알고 있어, 그치?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원이 아니지, 핵이.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원이 핵이 맞지. 쉽게 얘기하면, 저 뭐야?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거 져가지고 환경을 참 많이 더럽히잖아. 그러면 그 화력, 수력발전소보다 더 효율적이고 많은 에너지를 쟁여보는 게 뭐지? 원자력발전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를 세웠더라고. 근데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지 않냐. 위험해서 원자력 발전이 사고가 되면은 재앙이 된다. 맞아. 그 재앙이 될 수 있어야 되라. 그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안전하게 어떤 안전망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그지? 그렇다고 정말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에너지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저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화력도 짓지 말고, 수력도 짓지 말고, 원자력도 짓지 말고,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이용하거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를 짓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지? 태양광, 풍력, 조력.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세 개는 주된 게 아니라 보조지, 보조.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커버한다 그랬지? 세계를 쾅쾅 돌리면? 뭐 10% 내외 선에서 제공이 된다 그러지 않아? 누가 한번 그 얘기하다 우리나라를 태양광 판넬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싹.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그냥 싹 덮어버려도 우리가 쓰는 태양의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좀 더 안전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치? 원자력을 부정하지 말고, 이 친환경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치?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본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치? 지금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아니, 그러다 선생님, 뭐, 또 단중에 가서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 또 하면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세계 탑이라는 건 다 알지? 그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그 원자력의 탑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얼로 많이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원자력 기술에 대한 과학자야. 세계가 인정해주는 과학자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중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너 한국에서 얼마 받았니? 1년에 한 2억 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 10배 줄게. 20억 줄게. 그리고 대접해줄게. 한국에서는 이러니까 중국 와라. 여러분 가 안 가?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나라에서 애국심을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치? 이거 포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결국 나중에 어때? 사람이 없는 게 되는 거야. 큰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세계 탑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디 이제 종속이 되는 거야? 중국이나. 지금 중국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걔네들은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 아니야? 그쪽 개발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빼갈 생각이잖아.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래 성공한 게 뭐지? 우리나라에서 빼가서 성공한 데가 뭐예요? 조선. 배 있잖아, 얘들아. 그럼 중국이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삐까삐까 올라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많이 빼가지 않았어? 또 누구 어느 부분이 반도체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걔네들은 다 빼가잖아. 근데 걔네들은 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이 새끼들은 돈이 너무 많아, 그치? 인구수가 많으니까 개인당 소득은 별거 아니야. 개인당 소득은 뭐 진짜 아주 핫발이잖아, 그치? 근데 전체 합치면 어떠니? 엄청난 돈이 되는 거지, 그치? 요번에 시진핑이가 뭐야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 중국 백신이 코로나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봤단 말이 난리잖아, 그치? 그래서 시진핑이가 얼마 내놨대? 그 백신 그 뭐 다 위로하고 뭐 좀 이렇게 잘 주사 좀 잘 맞으세요. 그래서 얼마 내놨다 그래? 30억 달러 내놨대, 얘들아. 근데 중국에서 30억 달러는 돈이야? 얘네들은 돈이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는 돈이지 엄청난. 지금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 조야? 한 4조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4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 어떤 걸로 시끄럽니? 국민 전체에 어떤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아니면 80% 줘야 된다.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 차이가 얼마야? 그래 봐요. 3, 4조 아니야? 전체를 주는 거하고 일부 저기 80% 주는 건 얘들아 3, 4조 차이도 안 난대.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을 그냥 시진핑이 툭 던져 그냥. 그래 뭐 위로금을 써. 응? 근데 우리는 이 돈 갖고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만큼 중국은 돈에 대해 있어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 애들은 못 데려간대. 일본 애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걔네들은 애국심이나 모든 게 사회적으로 기술자를 대우해주는 나라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상황이 그렇고, 그치? 그래서 이 핵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보존해 놔야 돼.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자력이 위험해. 위험하지만 그걸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위험한 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짓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그치?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 봐봐. 프로 뉴클리어 인바이런먼탈리스트가 뭔지 알겠어? 핵을 찬성하는 보호론자들은 환경 보호론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스미 하나 물어보자. 반대론자는 영어로 뭐지? 오포넌트. 그치? 오포넌트가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반대자. 오포넌트. 그치? 맞지? 이것도 같이 한번 옆에다 붙여봐. 마지막 프로파운드 단어는 제출, 앞으로 내놓는 거니까 제출하다. 프로파운드. 그 단어는 가볍게 보고. 썸미트는 핸드인 프로파운드. 얘기 됐나? 오케이. 자, 문제 확인. 자, 뒤져 넘겨봐. 교재. 교재에서 10번 문제다 뭐야? 세브럴 퓨리스는 몇 개 이론들. 이볼루션은 진화. 진화의 몇 개 이론들은 헤드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프리시드는 선행하고 앞섰습니다. 누구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콤마 끊고 올도 동그라미 모일지라도 그가 이스바운드 오픈이 뭐라고 설명하다. 발전의 스테이트 단계를 설명했을지라도. 근데 이게 모든 이론이 그렇지 뭐, 그치? 여기 봐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잖아.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뭐니? 진화론은 몇 개 있었어요, 얘들아.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찰스 다윈이 다 모아서, 그치? 집대성을 한 거지. 그럼 나중에 진화론 하면 누구밖에 기억이 안 나? 찰스 다윈만 기억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모든 이론이 좀 그래.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 해. 근데 나중에 누가 완성시켰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지, 그치? 찰스 다윈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들. 답은 몇 번? 2번. Explain in detail하게 설명했습니다. 얘기 됐나? 자, 교재 앞으로 오자. 그러면 너브가 신경계통. 너브, 신경. 첫 번째, 에너베이스의 단어만 줄쳐봐. 에너베이스의 단어는 뭔가 허약하게 하다. 에너베이트, 그치? 이미지 봐봐. 어때? 오늘 우리 같아, 그치? 에너베이트, 그치? 완전히 그냥 더위에 탈진했지 뭐, 그치? 맞나? 자, 교재 다시 앞으로 와. Severity의 단어가 가혹하고 엄격하다. Severe의 단어가 serious에서 심각한 거지. 자, persevere 단어 줄쳐. 두 번째. persevere. 자, 프린트에도 딱 보고. 자, 밑에다 더 붙여봐. perverse. 붙여. preserve도 붙이고. 자, 세 단어로 만들어. persevere, perverse, preserve. 세 단어가 대땅 비슷하다, 그제? 처음에 쪼개다. persevere. per는 수로의 이미지, 수로 통하는 거. 버스 프린저브 딱딱이 둘로 쪼개놔봐.
프리는 악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땡겨볼까? persevere, 더 severe가 뭐라고? 심각하고 아픈 거 얘기하지 않아? 머리 들어봐야 되나? 그러면 심각하고 아픈 걸 통해서 가는 거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견디는 거 아니야? 참는 거 아니야? 인내하는 거 아니야? 밑에 이미지 봐봐. 아이가 시골길을 걸어가잖아. 참 힘들겠다. 그치? 근데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 어려움이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지. Persevere. 의미 됐다면 좋잖아. 물론 스미 동요는 뭐뭐로 해놨어? endure, tolerate, bear, stand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들어봐. 뭐라고?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가는 거야. 퍼블스는 뭐지? 벌스 의미가 뭐야? 이게 턴임이잖아, 돌아서. 턴. 벌스, 버트, 턴이잖아, 돌아서 다 의미잖아. 되게 크잖아. 그럼 이건 뭐야? 퍼는 통해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어. 스미 고개를 돌리는데, 봐봐, 봐봐. 고개를 돌리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게 퍼블스야. 원래는 왼쪽, 오른쪽 돌려서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 근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스미 지금 뭐지? 우리말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 고집세. 응? 물론 고집세의 단어에 스터번의 단어를 많이 꼽아. 또 obstinate의 단어도 고집세 하면 이 단어 많이 꼽지. 근데 퍼버스 단어를 문제 많이 내지. 고집세고 완고하다. preserve, 이 저브는 keep의 의미잖아. keep. 그러니까 뭐야? 보존하다. 앞서서 유지하는 거니까, 보존하다. preserve, conserve. 그치? 요런 단어들이, 보존하다. 이렇게 같이 쓰는 단어지. 세 단어는 무조건 setting. 오케이? 같이 이렇게, 같이 사냥은 흐트러 놓지 말고. persevere, perverse, preserve. 그치? 세 단어가 대땅 비슷하잖아. 그치? 그니까 딱 이렇게 잡아놓고 비교해.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에서 수학 문제 딱 두 개만 체크하고 끝내자. 116페이지 15번 문제. 몇 번 더? 에너베이터는 뭔가 허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잖아. 일본은 복수하다 의미라 그랬잖아. 어벤져스라 그랬잖아. 3번은 위크니 약해지는 거잖아. 2번 어버트는 피하다 의미지. 그치? 3번 위큰드. 그치? 이 데인저는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에너베이스의 단어는 3번의 위큰드 이걸로 결정해야지. 그치? 퍼시비어 단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네. 문제가 그걸 뺐네. 퍼시비어가 없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를 딱 스마 또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해준 거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드립하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2장에서 또 이제 단어를 쫙 또 정리해 줄 테니까는
그리고 책이 끝나면, 선생님 책이 끝나면 계속 자료 바꿔가면서 또 해줄 거야. 응?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자 노력만 하면서 따라와.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